안녕하세요. 유튜버 강과장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 신동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동훈입니다. 네. 제가 또 보니까 20년간 총 5천억 원 정도 돈을 또 굴리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와, 예. 정말 이 무게감이 어떨지 저로서는 사실 상상도 안 되는데 활동하면서 또 상담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좀 어느 정도 몇분 정도 상담을 좀 하셨나요? 상담한 분들은 뭐 네. 헤아릴 수 없이 아, 많죠. 예. 그러면 네. 기존보다 지금은 이제 상담하는 고객분들이나 뭐 작은 규모나 그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좀 요청 뭔가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좀 공통되게 좀 요청을 주시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부자들이면서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네. 돈을 폭발적으로 이제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네. 안정적으로 이제 굴려달라. 아. 그래서 이제 깨지지 않으면서 그 정기예금 대비 한 서너 배 정도 그런 수익을 원하셨어요. 근데 말 그대로 정기예금이라고 그러면 이제 가장 안전한 네, 자산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1년 뒤에 원하는 수익을 이제 보장받을 수 있지만 깨지지 않으면서 정기예금 서너 배 수익을 올린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너무 그래서 어렵죠. 그런 부분을 찾아서 이제 또 그런 고객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참 열심히 문턱이 닳도록 뭐 찾아다니고 또 어떤 분들한테 집요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여러 가지 참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상상이 잘안 됩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되나요? 근데 하다 보면은 뭔가 노하우가 생기다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좀 맞춰 갈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찾은 부분이 이제 메자닌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때그 위험과 수익은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통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 이제 네. 정기예금인데 대신에 수익률은 가장 이제 낮고, 낮죠. 그다음이 이제 네. 채권으로 해서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이 그 정부에서 발행한 거기 네. 때문에 이제 부도 리스크가 네. 적어서 뭐 예금보다는 좀 높게 그렇죠.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채 는 어떤 회사가 부도나기 전까지는 이제 수익률이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보다 좀더 이제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주식을 얘기를 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 뭐 우량주를 장기 투자했을 경우 수익이 난다고 그러지만 소위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그 변하는 상황을 계속 그냥 그 지켜보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매매를 하다 보면 또 이익을 추구하다가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가지고 찾아낸 상품이 메자닌 상품이라는 건데 메자닌이라는 건 소위 주식과 채권의 중간지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성격도 가지고 채권 성격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품이 있냐면 이제 CB, BW, EB라고 해가지고요. CB라는 건 이제 전환사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는 어떤 거냐면 채권으로 계속 이제 이자를 받다가 주식 시세가 좋아지면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 시세 차익을 보는 그러니까 채권의 장점, 이자를 받는 장점과 주식의 어떤 시세 차익의 수익을 보는 장점을 같이 결합한 이제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 BW라고 해서 이제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증자라든지 회사가 그 신주인수권 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부분, 그것도 이제 채권에서 이자를 보는 부분이 같이 이제 병행이 되고요. 또 EB라고 해서 교환사채, 그러니까 그 이것도 이제 평시에는 채권으로서 기능을 하면서 이제 이자를 받다가 그 교환되는 주식을 나중에 주가가 올랐을 때 전환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아까 얘기드린 이제 전환사채하고 조금 비슷한 형태의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사실 너무 뭔가 안전하고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예. 뭐 조금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위험한 부분 뭐 이런 건 없을까요? 위험한 부분은 이제 채권으로서 계속 이제 유지를 했을 때뭐 상대적으로 기대하는 수익이 그 정기예금보다 좀 낮거나 아, 뭐 그런 그렇게 될 정도. 수는 있습니다만 있거나 또는 어떤 그 채권을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그 채권이 부도가 났을 때는 그 기대하고 있던 낮은 수익도 이제 못볼수 있는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 메자닌 상품이 일반적으로 무슨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라든지 삼성자산운용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운용사 상품이 아니고요. 그 상품만 아주 독특하게 그냥 네. 파고들어서 계속 이제 그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이제 이룬 네. 그런 운용사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네. 운용사들을 이제 계속 제가 지켜보면서 어떤 회사들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채권으로 한 회사가 앞으로 저 얼마만큼 이제 주가로서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좋은 회사인지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통찰력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회사의 대주주나 사주 CEO한테 가서 이 채권을 우리한테 좀 달라. 우리가 우호적 그 투자자 역할을 좀 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아까 얘기 드린 뭐 채권을 그 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제 그런 어떤 그 네고시에이션, 네. 소위 이제 상담력, 네. 아, 섭외 능력, 이제 그런 부분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운용자들이 네. 계속 이제 그 자산운용사에서 네. 계속 유지를 하고 잘 버티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그 성과가 네.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 책 제가 목차를 좀 보다 보니까 워렌 버핏이 50세 이후에 얻은 것 이런 부분 되게 또 흥미롭게 봤는데 예, 예. 그게 또 어떤 내용인지 혹시 간단히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워런 버핏 같은 분은 네. 이제 자산을 잘 읽어 가지고 현재 네. 세계 최고의 부자 반열에 든 네. 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50세까지도 전체 현재 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1% 밖에 네. 못 모아놨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기회가 네. 50세가 늦은 기회가 아니라 굉장히 그 빠르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일 네. 수도 있다. 아.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아. 보통은 사실 50세 이전에 뭔가를 좀 막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예, 예. 잘 좀 노후 준비를 잘 하면은 그 이후에도 좀 그렇게 자산을 좀 폭발적으로 좀 불릴 수가 있겠네요. 물론 워렌 버핏만큼까지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럼 요즘에는 사실 좀 주식장이 좀 좋지 않은데 부자들이나 예. 좀 고액 자산가분들은 좀 어디에 좀 투자를 하기를 원하나요? 부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이 지금 많이 빠져 있고 네. 뭐 싸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미국 어떤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네. 이제 단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식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덜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가 계속 이제 원화보다 강해질 네. 것이라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네. 미국 달러 예금 네. 쪽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아, 달러 예금. 그리고 네. 확정 금리 우량한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채권 이자에다가 네. 달러 그 전환에 대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 아, 미국 채권이요. 그리고 또 요 최근에 이제 네. 국내 예금들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만 아. 국내 채권 같은 경우도 뭐 네. 1년에 한 4%에서 4.5% 아, 정도까지 그래요?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국내 채권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편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정도 한 38 예, 정도 예, 됐는데요. 예. 사실 저는 아직은 노후 준비를 그렇게 막 하고 있진 않아요. 예, 보통 예. 이제 막 연금저축펀드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는데 뭔가 이제는 조금 아 노후 준비를 나도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게 좀 막연한 좀 분들에게 뭔가 노후 준비를 조금씩 미루고 있는 분들에게 노후 준비가 좀 필요한 좀 결정적인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무엇이 예.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많이 활용하는 그 자료인데요. 네.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아, 네. 그런 얘기를 보통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가 수익률, 물론 이제 수익률 기준이 8%라는 가정을 뒀지만 네. 30세 시작을 하는데 50만 원씩 이제 10년간 적립식 투자를 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인 40세 때 그 네. 50만 원의 두 배, 네. 100만 원을 이제 10년간 투자한 사례가 있고요. 네. 그 어떤 사람은 50세, 그 네. 10년 뒤인 50세에 100만 원의 두 배인 200만 원을 네. 10년씩, 기간은 똑같이 이제 10년씩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65세 때는 어떻게 됐을까, 그 네. 금액의 결과가. 네. 그러면 이제 30세 때는 10년간 투자를 했으니까 이제 40세에 끝났고, 65세면 이제 25년 동안 그게 굴러간 거고요. 그리고 40세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투자를 했으니까 50세에 끝나고 65세가 되는 기간 동안 15년 동안 이제 굴러간 네. 셈이고요. 네. 그리고 50세 됐을 때는 네. 그, 저 10년 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네. 이제 60세 끝나고 5년 동안 이제 굴러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운영에 대한 결과는 네. 아까 30세 시작한 사람이 은퇴자금 평가액이 6억 3천이 되고요. 오, 네.
40세에 시작한 사람은 5억 8천, 그리고 50세에 시작한 사람은 5억 4천이 됩니다. 아, 더 많이 넣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차이가 그러니까 10년 차이로 차이가 늦었고 네. 그리고 금액은 두 배를 네. 넣은 셈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나이를 떠나서 그냥 얼마나 빨리 금액을 떠나서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가 그 관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좀 데이터로 보니까 또 그게 차이가 엄청나네. 그 정도까지 차이 날 줄은 몰랐는데. 예, 예. 그러면은 노후 자금을 좀 어느 정도 금액을 잡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보통 뭐 한 달 생활비에 뭐 몇 배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20세 기준으로 이제 그 전체 소득의 네. 50% 정도 네. 적립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0대 때는 50%요? 네. 30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네. 자녀가 생기고 네. 그 가족을 꾸려나갈 어떤 생활비에다가 네. 또 무슨 뭐 이자 또 지급할 뭐 이런 비용이 있다 보니까 뭐 50%의 반인 한 25%를 저 저축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노후 준비용으로 저축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중에 노후 준비용은 30대 때는 한 10에서 20%. 30대 때요? 예.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연령대가 자꾸 증가하면서 네. 이제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1.5배에서 한 2배 정도 그렇게 늘려가는 형태로 예,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있어야지 노후에 좀 그래도 이렇게 즐기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죠? 주변에서 예, 많이 보실 텐데. 물론 이제 그 생활을 어떻게 네. 이제 원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겠지만 보통 이제 그 3, 40대 기준에 한 70% 정도 생활비를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인플레를 감안해야 되고요. 네. 60세 은퇴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100세까지 네. 한 40년 정도 기간이 걸리니까 그 저기 또 부부 같이 이제 네. 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큰 금액이 그러네요. 진짜 들어서 이게 이게 될까 생각이 너무 제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 드리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춰서 예, 예. 좀 준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매달 주변에 보면 뭐 한 저는 이제 주변에 3, 40대가 많아서 한 100에서 200 정도 뭐 투자나 저축을 좀 할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 좀 노후 대비로 어떤 예. 식으로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그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네. 소위 TDF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TDF요? 예. 네. TDF는 이제 말 그대로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가지고 네. 자기의 은퇴 연령을 딱 이제 거기다 올려놓으면 네. 그 은퇴 연령이 얼마나 기냐, 얼마나 짧으냐에 따라서 뭐 주식과 채권 비중을 적절하게 네. 배분을 네. 해가지고 네.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운용사가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잘 하는지 그것만 보고서 그냥 찾아서 딱 집어넣으면 제가 이제 굳이 어떤 그 펀드 상품이나 어떤 상품이 진짜 수익을 잘 올리는지 이것저것 고민하는 게 사실 이때까지는 잘 해왔지만 네. 뭐 가입하자마자 또 그때부터 또 그 네, 좋지 않은 결과가 네.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퇴직연금을 중장기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긴 안목으로 보고서 네.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그런 쪽에 대한 투자가 좀 더 네. 이제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은퇴 기간에 따라서 네. 그냥 투자 배분을 네. 좀 이제 3분의 1씩 이렇게 네. 나눠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30대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한 3분의 1 정도는 지금 확정금리형 상품에 좀 그 배분을 하고요. 나머지 3분의 2 부분을 은퇴 연령에 따라서 한 세 가지 그 상품으로 네. 예를 들어서 은퇴 연령이 한 20년, 네. 뭐 25년, 30년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일단 3분의 1 정도는 이제 그 확정금리 상품에 넣고 확정금리라고 나머지 하면은 뭐 적금이나 이런 예 적금 같은 경우를 네.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나머지 3분의 1 부분은 네. 그 TDF가 아닌 아까 제가 이제 추천해드린 그 세 가지 상품 있지 않습니까? 뭐 리츠 그리고 공모주 네. 펀드 그리고 명품 네. ETF 네. 뭐 그런 쪽으로 3분의 1을 나눠서 네.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TDF 같은 경우 제가 사실 좀 처음 들어봐가지고 예. 어떤 식으로 투자하려면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TDF는 증권사도 있고요, 네. 은행도 있고요. 네. 소위 이제 어떤 펀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한 TDF, 뭐 미래에셋 TDF 네네. 있는데 네. 뭐 이를테면 2050 이렇게 네. 돼 있어요. 2050. 그래서 네.
2050이라는 거는 네. 2050년도에 은퇴를 하는 것 한다는 아. 가정하에 이제 하는 거고요. 2035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035는 2035년에 아, 은퇴를 한다는 가정이니까 네. 네. 소위 이제 요게 은퇴 연령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네. 채권 같은 안정적인 그 네. 투자 상품 비중이 높고 아. 그 주식 같은 좀 고격적인 투자 상품 비중은 좀 네. 작고 뭐 아. 그렇게 지금 투자 비중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은퇴하는 시점까지 내가 매달 돈을 넣으면은 거기서 이제 주식이랑 채권 비중을 계속 좀 조절을 해가면서 투자를 자동으로 좀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뭐 그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지나 뭐 어떤 채권에 투자하는지는 다 상품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좀 다른지? 그 저기 네. 운영역들의 네. 그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다릅니다만 네. 대부분 이제 좀 우량 대형주 네. 아, 그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네.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노후 준비를 좀 위해서 비중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뭐 자산이 좀 있다면 아까 뭐 주식 비중을 좀 올라갈수록 줄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은 네.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는 부동산 상품 중에서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토지. 네. 아, 토지요. 하고요. 네. 그리고 재개발 주택. 재개발 주택이요. 네. 네. 아. 이런 것들은 최소 이제 10년은 기본이고 네. 다 내 다음 세대에서 네. 그 결과가 나온다고 아.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 현재는 뭐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 노후부터 이제 잘 그렇죠, 챙기자 그렇죠.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자금이나 현금 유동성이 필요할 때 현금 유동성이 없이 그냥 돈이 묶여버리고 팔리지도 않고 그렇죠. 언제 재개발될지 예, 모르고 그랬을 때는 네. 진짜 굶어 죽을 수밖에 아, 없는 네.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이 장기적으로 묶여가지고 어떤 네. 유동성의 문제가 되는 네. 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이미 지금 은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재개발 뭐 빌라 하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내가 지금 뭐 한 65세 됐는데 아무래도 한 뭐 10년, 20년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면 이건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 재개발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아파트가 지어져가지고 네. 전환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만 네.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그 지역에 뭐 그 붐이 불면서 네.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아, 네네. 아. 그래서 이제 매도인이 있을 때 네. 내가 물론 이제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그 기간 동안은 뭐 지켜보고 뭐 나중에 그 입주할 때까지는 네. 뭐 지켜볼 수 있는 예, 여유 자금의 어떤 유동성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매도인이 네. 나타났을 때는 아. 적절한 가격에 매도를 해가지고 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좀 은퇴를 앞두고 노후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 뭐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은퇴 자금이 네.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연금으로 준비가 잘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이제 여의치 않잖아요. 네. 뭐 자녀 교육비라든지 많이 들죠. 뭐 자녀가 또 학교를 졸업하고서도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네. 또 부모한테 또 의지를 할 수밖에 네.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부모 입장에서도 은퇴 자금을 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항상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뭐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죠. 마땅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뭐 이제 야 이거 언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막연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제가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네. 그 주택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드립니다. 주택연금이요. 예. 네. 이제 주택 같은 경우 항상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네. 워낙 네. 이제 높고 최소 뭐 집 한 채는 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자녀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은 뭐 옛날 생각이지 이제는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올해 2월 달 기준으로 네. 60세가 주택 가격이 5억 원이었을 때 한 107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5억일 때 107만 원 정도 예, 예, 매달요. 예. 그러면 이를테면 뭐 생활비가 네. 3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네. 연금으로
한 150만 원을 받았다. 근데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돈이 한 50만 원 정도밖에 네. 안 된다. 그럼 생활비 300에서 200을 빼면 네. 100만 원 정도가 이제 비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100만 원 비인 거를 그만큼 내가 뭐냐 아무도 안 만나고 정말 뭐 라면만 네. 먹고서 생활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한 사항인데 네. 자녀한테 굳이 물려줄 생각을 하지 말고 본인이 뭐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방법의 어떤 100만 원만큼의 부분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뭐 내가 굳이 이거를 이사 가야 되거나 네. 매달 뭐 이걸 상환해야 될 네. 이자를 상환해야 될 의무감 없이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서 이제 이걸 받는다는 거죠. 아, 물론 이제 이 집은 네. 이제 내 게 아니라 네, 네. 주택 보증 기금의 네. 것일 수도 있지만 네, 네. 뭐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에 대한 부담을 좀 덜한다고 그러면 네. 뭐 집을 일단 조금씩 조금씩 네. 깎아 먹어가면서 내 은퇴 자금으로 네. 활용하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점이 언제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사망할 때까지 받게 되는 건가요? 아, 그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받았는데 네. 이 집값보다 네. 내가 받은 돈이 더 많다. 네. 그러면 나라에서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그걸 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나라에서 그냥 네. 그걸 토해내기에는 못해요. 이제 아~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그 집값 세 비해서 뭐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뭐 한 10년 20년 정도 뭐 이렇게 사시다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네. 그럼 물론 이제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가 이제 이거를 계속 받을 수 있고요. 아, 네.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 가지고 집값보다 이 받은 돈이 적다. 네. 그러면 이제 곧 나머지 차액만큼은 계산을 해 가지고 네. 그 이제 후손들한테 네. 그 지급을 해 주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내가 일찍 죽으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네, 뭐 그런 네.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없겠군요. 내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자녀들이 또 돈을 토해내는 거 아닐까? 아, 그렇네요, 뭐 그럼. 그런 생각도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걸 해놓으면은 더 참 열심히 운동하고 활기차게 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건강을 유지하면서 예, 어떻게 보면 좋은 히든 카드, 노후 자금의 히든 네. 카드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이런 걸 드러났는데. 최근 몇 년처럼 이렇게 막 집값이 너무 확 폭등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연금 가격이 더 오르나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 처음에 그러니까 가입 시점에 네. 그 집값에 대한 값어치를 따져가지고 네. 이제 네. 하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집값이 확 올라갔다거나 네. 또는 이사를 간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뭐 이제 갚고 다시 어떤 새로 어떤 계약을 하는 게 상황에 따라서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네. 이제 그 주택연금을 네. 관리하는 그 부처의 그 담당자들하고 좀 상의가 네.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제 노후 준비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또 집은 있는데 부족하신 분들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머니맵 채널 시청자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 45세에서 54세 분들이 또 가장 많은데 어쨌든 좀 노후 준비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거나 이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좀 많은 한국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좀 잘못된 노후 준비 투자나 노후 대비로 좀 절대로 해선 안 될 뭐 그런 투자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가 자영업이고 자영업이요. 예, 네. 두 번째가 가상화폐 투자입니다. 아, 가상화폐요. 예. 네. 첫 번째 이제 자영업을 네. 얘기를 드리면 네. 이제 저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치킨이라든가 커피업 같은 경우 월 소득을 위해서 이제 쉽게 접근을 창업 비용이 적게 된다 보니까 네. 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 3년 내에 그 망하는 사례가 50%가 넘게 됩니다. 아, 그래요? 3년 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자금에 많은 돈을 또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상수, 하, 중수, 하수 뭐 그런 네. 사례가 있습니다. 네. 아, 그래 뭐죠? 그래서 상수 같은 경우는 퇴직 전에 했던 일을 퇴직 후에도 연장선상에서 일을 하는 거, 아. 일을 하면서 급여를 네. 받는 거. 네. 네. 그리고 중수 같은 경우는 퇴직 전에 알아왔던 사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네. 그 사람이 추천하거나 네. 그분의 밑에 들어가서 네.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네. 급여를 받는 거. 아. 그러니까 상수, 중수 같은 경우는 다 네. 어떤 퇴직금을 까먹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하는 네. 것을 얘기를 드리고요. 예. 네. 세 번째 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금을 가지고 네. 어떤 다른 자영업 일을 벌려보는 네. 것. 아,
많이들 하시죠. 네. 그동안 진짜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다. 네. 어떤 취미 활동도 같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찰이라든가 연구라든가 어떤 곳이 좋을까 그거를 꾸준하게 이제 고민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영업을 통해서 소위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냥 프랜차이즈에서 잘 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 들어가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네. 그 공간도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커피 네, 맞아요. 전문점이라든지 네. 이제 또 이제 치킨 네. 집 같은 경우인데 이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뭐 3년 내에 망한 사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추천을 좀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네. 그 짧은 기간 내에 그 떼돈을 벌 수 있다는 네, 인식들이 많이 퍼져가지고 네. 20, 30대 분들도 계속 이제 네.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좀 많이 수그러들었다고 얘기 힘들어졌더라고요. 예. 네. 나이 드신 분들도 네. 내가 가진 돈은 모아놓은 돈은 적은데 노후에는 또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만 주식보다도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보다는 또 이제 뭐 변동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네, 가능성도 많이 떨어지죠. 많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도 참 조심스러운 투자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피해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업계 오래 계시면서 또 많은 분들 만나셨을 텐데 좀 주변에 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노후 대비를 조금 잘 준비하지 못한 뭐 그런 사례 같은 게 좀 혹시 있으실까요? 노후에 이제 필요한 돈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네. 준비한 돈은 많이 없다. 네. 그러면 일단은 준비해 둔 돈을 좀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빨리 수익을 좀 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그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면 소위 빚낸 돈을 또 갚아야 되는 그렇죠. 부담도 있고 네. 언젠가는 또 이제 이거를 원금을 또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인내하면서 투자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또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함으로 인해서 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되고 네. 그래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좀 이제 잘못된 사례 부분이라고 예, 이해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좀 주변에 노후 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좀 행복한 예. 노후 좀 살고 계시는 뭐 그런 분들도 좀 예. 계실까요? 이거는 투자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이제 저희 그 학교 동기들 중에서 네. 그 이제 사범대 출신 동기들이 있어요. 네, 사범대. 예. 그 사범대 출신 분들이 이제 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네. 하니까 회사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뭐 급여 조건이나 이런 네. 것들이 네. 적습니다만 그분들이 퇴직 후에 네. 받는 연금은 네. 국민연금의 한 네. 1.5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요? 예. 대충 얼마 정도 받으시려나요? 몇백만 원 받으세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네. 대충 이제 300만 원 정도. 와, 정말요? 예.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저 사범대학 출신이거나 네. 부부가 이제 네. 교대를 나오게 되면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600만 원 정도 그러네요.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외벌이 네. 받는 분이 최고 네. 벌어야 한 네. 200만 원 정도 네. 되는데 곱하기 3 정도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진짜. 그 노후를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여유롭게 사는 데는 어떻게 보면 미리 이제 잘 준비한 네.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저희 고모랑 고모부가 두 분 다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예. 갑자기 좀 많이 부러워지네요. 예. 네. 그러면은 사실 뭔가 노후 대비가 뭔가 그냥 국가 차원에서 뭔가 정책도 좀 잘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좀 노후 대비를 좀 잘 하고 노후에 좀 비교적 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뭐 그런 나라가 좀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런 나라의 뭔가 방법들이나 시스템을 좀 우리나라에 좀 적용하면 좋을 만한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좀 있을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덴마크라고 얘기를 덴마크.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덴마크에서 하는 덴마크가 이제 네. 그때 언제 평가를 했더라? 하여튼 저 1위로 그때 나왔는데요. 네. 그분들의 행복 비결을 휘게 뭐 그렇게 덴마크어로 얘기를 하는데 휘게요? 휘게라는 게 이제 네. 덴마크 분들의 어떤 가치관을 드러내는 단어인데 네. 네. 그 뜻을 굳이 얘기를 드리자면 편안함, 따뜻함, 친밀함, 단란함 등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영어로는 코지니스쯤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황들이 희겐지 네. 그걸 예를 들어 드리면 네. 좋아하는 차를 마시면서 창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것. 아우, 너무 좋네요.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네. 도는 것. 어. 이웃과 공동 텃밭 가꾸기.
추운 겨울 친구들과 장작불 앞에서 마시는 핫초코. 주말 저녁 가족들과 보드게임 하기. 아,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에 했던 그냥 일상생활, 네. 그냥 가족들과 즐겁게 외식하고 친구들과 즐겁게 이제 맛있는 밥 먹고 즐겁게 그냥 서로 떠들고 서로 이제 격려해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 아니 모닥불 보면서 네. 멍 때리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행복에 대한 기준을 뭐 소위 이제 아주 강남의 반포 쪽에 30평대 뭐 집을 산다거나 네. 또는 직장에서 뭐 승진이 많이 돼서 급여가 팍 올라간다거나 네. 또는 자녀들이 진짜 좋은 스카이 대학을 들어간다거나 네. 뭐 이제 이런 쪽에 좀 더 이제 너무 높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나 네. 조금 더 이제 눈높이를 낮추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네. 국가에서 뭐 네. 나를 어떻게 해주길 기대하기보다는 네. 나의 행복을 좀 소소한 쪽 곳에서 뭐 찾는 것도 좋은 네. 행복을 누리는 그 네. 방법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또 그런 부분이 또 있구나. 아, 휘게 처음 들어봤어. 저도 한번 조금 참 덴마크가 참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참 뭔가 약간 이런 북유럽 이런 데 보면은 참 사람들이 좀 뭔가 여유 있어 보이고 예. 뭔가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마인드의 차이가 또 있겠네요. 예예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50대를 위한 추천 종목 10가지 이렇게 예, 예, 말씀을 예. 좀 해주셨는데 예.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는 예. 좀 현재 시점에서 좀 예.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 앞으로 좀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삼성전자가 이제 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고 다들 일단 삼성 사고 시작하죠. 보통 예, 또 최근에 또 많이 네. 가장 그 많이 떨어진 주식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이제 반도체 전망이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가격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왔습니다만 최근에도 또 떨어졌죠. 사는 거는 쉽게 저기 손이 잘 안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한꺼번에 뭐 이렇게 사가지고 네. 그냥 뭐 또 더 떨어질 네. 거에 대해서 마음을 끓이기보다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 내가 투자를 한다고 보면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어떤 내 적금 들듯이 삼성전자를 사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또 추천해 주신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네이버 있던데 네이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네. 그 소위 주가가 굉장히 그 코로나 이후로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이면서 네. 네. 미국 그 나스닥 시장이 빠지는 데 대한 네. 그 불이익을 가장 많이 본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근데 네이버가 여러 가지 뭐 사업 확장을 여러 가지 이제 뭐 불리한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뭐 쇼핑 쪽으로도 계속 이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플랫폼에 강자하고 그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그 싼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많이 떨어졌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네. 삼성전자와 같은 네. 비슷한 형태의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요즘에 또 현대차 보면은 굉장히 또 전기차 쪽에서 잘 하고 있고 최근에 네. 뭐 컨셉카들 나온 거 디자인도 굉장히 좀 멋지던데 네. 현대차는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모아가기에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네. 현대차가 이제 한 2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요즘 뭐 또 이제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연결돼가지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현대차의 어떤 그 수출 여건이 좀 더 개선돼가지고 이제 그 매출이 증가되는 관건이 네. 미국의 IRA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IRA는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에서 생산된 네. 차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기차에 대해서 뭐 보조금 지원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데요. 미국에 공장이 있다고 하지만 네. 최종적으로 그게 생산이 된 조건으로 해가지고 네.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라든가 뭐 정부 부처에서 가가지고 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 부품을 제조하고 그렇다고 네. 그러면 미국의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은 충분히 저 감안을 좀 해달라고 네.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마무리가 돼서 미국 현대차,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에 대해서 또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미국 수출에 대한 증가 부분이 연결이 돼서 그게 이제 매출에는 네. 저 플러스 요인이 발생을 하면 결국 주가에도 좋은 영향을 아마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투자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좀 이외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국내 주식이 좀 있으실까요?
국내 주식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이제 트렌디한 회사들 중에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SPG라고 로봇 관련 모터 및 감속기 제조를 하는 데인데 뭐 요즘 이제 로봇 관련해서 그게 이제 뭐 사무자동화, 공장자동화 또는 이제 어떤 개인 어떤 그 가게에도 뭐 로봇 팔이 뭐 치킨을 한 시간에 뭐 30마리를 한다거나 뭐 로봇이 KT 같은 경우 서비스를 많이 이제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로봇 기업들이 그렇게 큰 수익이나 뭐 이렇게 연결된 부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 SPG라는 회사가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라든지 감속기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생산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모터나 감속기가 로봇뿐만 아니라 뭐 어떤 공작기기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범용적으로 다 쓸 수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또 이제 어떤 그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계속 어떤 기술 개발을 연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좀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모 화학이라고 해서 또 이제 폐배터리 사업 쪽으로 또 이제 사업 영향을 확장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폐배터리 쪽으로요? 예. 여기는 이제 이산화 티타늄하고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황사 코발트 제조 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는데 폐배터리 사업을 추가적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에 이제 설비 구축 완료 후에는 최대 가동을 하게 되는데 종속회사인 이제 코스모 신소재라는 수요처가 또 이제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연간 최소 2천억 원 이상 신규 매출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어떤 책에서 얘기 드린 확장성하고도 이제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어떤 그 한국형 발사체 기술에 대해서 그 연구라든지 뭐 누리호 그 발사 이후로 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저 방산 산업이 계속 이제 어떤 수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전투기가 폴란드에 많이 수출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외 여러 나라들의 어떤 호응을 받아서 매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국 항공 우주 그 회사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 전부 뭐 단기적으로 추천드린다기보다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회사의 어떤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들이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 업종이면서 좀 트렌디 소위 이제 지금 추세하고도 맞닥떨어지는 업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또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좋은 회사랑 좋은 주식도 다르다. 뭐 이미 또 가격이 너무 높으면 사실 또 안 좋은 주식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격은 요 약간 SPG랑 코스모화학, 항공우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요 최근에 올랐다가 지금은 또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예, 가격상으로는 뭐 크게 저 매수를 해도 예,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미국 주식 중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회사들이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 주식 중에도 제가 이제 책에서 다섯 가지 회사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이 회사들은 이제 어떤 업종에서도 가장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의 선호도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 제가 얘기 드린 것들이 이제 아마존,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ASML 홀딩스라고 해가지고 다섯 종목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성장성, 확장성, 그리고 가격 적절성,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의성이라고 그래서 트렌디한 그런 거에 맞물리는 회사들이고 그래서 그 얘기 드린 대로 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그럼 노후 준비를 위해서 좀 꾸준히 좀 모아가도 괜찮겠네요. 예. 책 목차도 챕터 2를 보니까 50부터 잃지 않고 돈 굴리는 투자 상품 총정리 해가지고 한 14가지 정도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사님이 업계에 계시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조금 이렇게 추리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혹시 좀 시청자분들께 좀 도움될 만한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품 부문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리츠 상품 중에서 JR 글로벌 리츠라고 하는 상장되어 있는 그 리츠 상품이 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요? JR 글로벌 리츠는 이제
투자 대상하는 그 부동산 자산에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입주자로부터 그 월세를 받아서 네. 그 투자자들한테 일정한 네.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를 이제 돌려주는 네. 그런 아. 형태의 상품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이수역이지 않습니까? 네. 상가가 1,000억이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개인이 이제 1,000억 주고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리츠라는 형태의 캡이 있어서 네.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이 뭐 100원부터 뭐 작게는 100원부터 많게는 뭐 10억, 100억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모아져가지고 이제 GS 네. 타워 네. 상가를 산다는 거죠. 아,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네. 모아서. 그래서 네. 거기 이제 입주자들을 유치해가지고 네. 세입자들을 유치한 다음에 네. 그 사람들로부터 일정 부분의 월세를 받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뭐 보증금도 받고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월세를 그 수수료를 떼고 네. 나머지를 이제 그 투자자들한테 네. 돌려주는 이제 그런 아, 형태의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R 글로벌 리츠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세종시에 지금 정부 부처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 부처가 들어가 있는 건물에 네. 그 정부 부처를 세입자로 해가지고 그렇게 되나요? 예, 그 건물을 운영을 하는 네. 회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종시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네. JR 글로벌 리츠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은 그 벨기에 네. 그 다섯 개 그 정부 부처 네. 그들을 입주시킨 네. 그 건물을 네. 운영하고 있는 회사예요. 아, 정부 부처를요? 예, 예. 어떻게 아주 안정적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현재로 벨기에하고 우리나라는 저 신용등급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벨기에가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은 뭐 월세를 띠일 염려는 없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제 인플레를 감안해서 매년 그 월세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오르죠, 보통 인플레 월세가. 효과도 네. 이제 같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35년까지 그 장기 계약이 돼 있어요. 2035년이요? 와,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2022년이니까 한 13년 네. 정도는 그렇네요. 세입자가 뭐 빠져나가가지고 네. 공실이 생길다든가 그럴 가능성도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5천 원 그 액면가 기준으로 해서 380원 정도 그 저 배당을 했습니다. 1년에 두 번 했는데 네네. 그러면 7.5% 정도 이렇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한 4,500원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5천 원에 네. 380원인데 네. 지금 이제 4,500원 분에 네. 380원을 하게 되면 네. 거의 한 7%가 아니라 한 8-9% 정도 그렇군요. 예, 그 정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서 추천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얘도 이제 주식장이 떨어지게 되면 네. 같이 이제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어떤 부동산 그 성격의 상품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럴 때는 배당을 나는 받아보겠다. 그러다 보면 주가가 하향하는데도 불구하고 JR 글로벌 리츠는 오히려 반대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상품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가 소위 에르샤라고 얘기했는데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뭐 샤넬 그래가지고 네. 명품에 대한 투자는 네. 그 경기가 안 좋거나 뭐 네. 코로나 이후에 네. 뭐 많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네. 이제 매출이 부진해서 어려웠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뭐 백화점 입구에서 네. 그 뭐 샤넬 백을 맞죠. 하려고 맞죠. 이제 그렇게 네. 많이들 하듯이 그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도 상대적으로 자금이 이렇게 네. 많이 줄거나 네. 그런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네. 얘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신흥 시장에 있는 네. 부자들이 또 이제 어떤 신규로 매수 여력으로 또 진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 경기가 어렵건 좋건 뭐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꾸준하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얘네도 물론 이제 주가 주시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 되면 같이 이제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들은 그만큼 뭐 좋을 때는 더 좋고 네.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지고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기 글로벌 펀드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ETF 형태로 해가지고 주식장에서 사고 파는 그런 ETF인가요? 형태의 상품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공모주 투자 상품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공모주요? 뭐 작년 초부터 네. 공모주 투자에 대한 붐이 많이 불다가 엄청났죠. 지금은 사실 뭐 많이 이제 식은상태고 네. 그리고 공모주가 실제 뭐 투자를 해도 뭐 얼마 몇 주 못 받고 이제 그런 상태 한도지 맞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좀 그 펀드 형태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좀 우선적으로 이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뭐 수익을 제대로 못 본 것들도 많이 있고 뭐 공모주 펀드라고 해서 뭐 일반적인 상품 말고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상품 중에 또 코레이트 코스닥 벤처 플러스 증권 투자 신탁이라고 그 공모주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그 펀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9월 7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3개월의 수익률이 3%, 그리고 6개월 수익률이 5.12%, 그렇게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 상품은 벤처기업 신주하고 구주에 이제 50% 투자하는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고, 그리고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로 우선 배정받는 이제 혜택을 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주 중에서도 어떤 게 진짜 돈 될 만한 좋은 주식인지 그런 걸 찾아서 이제 잘 투자를 하고 운영 리서치 센터에서 잘 이제 운영을 해와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상품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까 리츠 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리츠 상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주의를 해야 될 점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뭔가 아무거나 또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리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물이든지 뭐 이제 이런 걸 사가지고 세입자로부터 이제 그 월세를 받아서 그 투자자들한테 돌려준다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이 얼마만큼 그거를 회사를 잘 꾸려 나갈 것이냐. 업종이 만약에 사양산업이라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월세를 못 내고 어떤 회사들은 뭐 월세도 내지 못하고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뭐 야반도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저 업종 중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업종은 소위 오프라인 그 매장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소위 마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홈플러스라든지 뭐 롯데마트, 이마트 이제 그런 데들은 아무래도 앞으로 이제 좀 사양화되는 산업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온라인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저희 배달업이 많이 성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밖에 직접 나가서 쇼핑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지금 이제 많이 풀렸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소위 배달업이 계속 이제 유행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저 직접 이제 물건을 구입하러 다니는 행태는 많이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매출액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으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점포들이 줄어들거나 뭐 폐점을 했을 때 그 건물에 그 입주해 있는 세입자가 공실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의 상황을 잘 좀 조심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들이 어떤 회사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에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상으로는 많이 이제 바닥이 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계속 좀 올릴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 그 관건이 되는 부분이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그 뭐 이를테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라갔다. 그럼 외국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100원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비중은 아직도 이제 계속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지는 거는 뭐 별로 원치 않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그 외국인들이 또 이제 뭐 이탈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좀 주식을 살 수 있는 그 매수 여력이 국내 투자자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데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뭐 당분간은 또 계속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제 어떤 개인 채무라든지 또 이제 그 자영업자들의 어떤 채무 구조라든지 또 부동산에 묶여 있는 어떤 영끌족들의 어떤 그 이자 부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됐을 때는 조금 이제 경기 침체 우려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 지금 저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좀 쌓이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업들의 실적 악화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주식 투자하기에는 뭐 싸지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뭐 리츠들이나 아니면 뭐 CBPWV 이런 것들은 지금 투자하기는
투자하기는 괜찮은데 네, 그런 중에서 골라보기는 조금 긴 호흡으로 저 해야 될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어쨌든 하락을 하다가 언젠가는 좀 방향을 주식시장이 좀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좀 예. 언제쯤 그렇게 반등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반등에 대한 상황은 네. 미국 금리가 네. 이제 오르는 걸 네. 멈추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 멈출 때쯤. 예. 원래는 네. 한 7월 달 경에 그 미국의 연준 의장이 네.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이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시그널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네. 이제 생각보다도 빨리 이제 반등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나온 얘기로는 뭐 올해 말까지도 두 번의 그 자이언트 스텝 또는 네. 뭐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네. 그리고 뭐 일반적인 스텝으로 네. 두 번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네. 그리고 내년 말까지도 올리는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뭐 미국 시장도 계속 떨어지고 네. 뭐 우리도 이제 같이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어떤 그 사인이 더 이상 올리기는 힘들 것 같다. 네, 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내려 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반등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매달 뭐 이제 보통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잉여 자금을 뭐 저축하거나 또 투자하거나 또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럼 지금 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지 뭔가 내 돈을 좀 잘 지키면서 그러니까 6개월이나 1년 뒤에 써야 될 돈을 투자하는 거는 네. 제가 보기엔 조심스럽고요. 그런 건데. 대신에 매달 일정 금액을 뭐 네. 적금식으로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이제 은퇴 자금을 준비한다거나 네. 또는 3년이나 5년의 어떤 만기 기간을 보고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뭐 지금 주식이 싼 상태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뭐 내 당장 6개월이나 1년 뒤에 네. 뭐 회수를 할 돈이 네. 아니라면 3년이나 5년의 그 투자 기간을 보고서는 한번 해봐도 될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말씀 좀 요약을 해보자면 단기적으로 좀 더 빠질 수도 있지만 한 3년, 5년 후를 봤을 때 지금이 좀 저렴한 상태일 수도 있으니까 적립식으로 사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씩 계속 사시는 건 괜찮고 예, 예. 네, 뭔가 한 방에 좀 크게 몰빵하는 것들은 지금은 좀 피하는 게 좋겠네요. 예, 예. 또 이제 이번에 또 부동산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좀 국내 부동산 시장 좀 뭐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좀 하시나요? 여러 가지로 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네. 저 정기예금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 있고 또 여유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쉽게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또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조금 더 가격 하락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요? 예. 그래서 정부 한국은행이 네. 이제 기준 금리를 어느 정도 이제 올리는 걸 거의 멈추거나 아니면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 때까지는 좀 더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조금 지켜보는 게 낫겠네요. 예예. 예. 그러면 좀 뭔가 투자 관점에서 좀 보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 좀 뭔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좀 이사님께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시는 예. 뭐 그런 지역들 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 뭐 그런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139페이지에 네. 서울의 9억 원 이하 슈퍼 아파트 톱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섯 개, 여섯 개 그 아파트를 그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상으로는 그 가격 매력도도 있으면서 네. 그 아파트로서는 그 역세권이거나 또는 이제 어떤 신축이거나 네. 그런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저렴한 그래서 그 회사들 그 저 아파트들 중에 네. 급매물이 나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사게 되면 네. 또 이제 저렴하게 또 이제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교통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 어떤 투자 대상을 고민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네. GTX A 노선이 이제 네. 한 2, 3년 뒤에 완공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서울 지역 중에서 연신내 지역을 얘기를 드릴 연신내요.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연신내역에서 현재 삼성역까지는 네. 지금 지하철로 가게 되면 한 5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네. 그 GTX A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 네. 15분 정도 그렇게 아, 걸린다고 그래요. 네. 예.
물론 이제 삼성역이 중간에 뭐 그냥 정차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된다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만 만약에 15분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뭐 아침에 출근할 때 한 35분 정도 좀 잠을 더 그렇겠네요. 자고 이렇게 네. 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연신내역 주변에 어떤 아파트는 사실 많지 않고 거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아, 20~30년 정도 된. 그래서 아파트 내 이제 어떤 네. 한 서너 가구가 이렇게 거주를 하고 그 집 소유자는 어떤 그 한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면 집값에 대한 값어치도 올라가고 뭐 세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크지 않은 금액으로 네. 그 저 만약에 전세를 끼게 되면 네. 내가 드릴 수 있는 비용은 한 30~40% 정도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월세로 전환해 가지고 월세 소득도 올리고 또는 시세 차익도 또 볼 수 있는 그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가구 주택들 연신내역 예, 그렇죠? 예, 예. 다가구 주택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9억 이하 아파트 말씀해 주셨는데 책 쓰셨을 때 그때 그쯤 당시에 9억 이하인 아파트였던 걸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지금 오히려 조금 더 빠졌을 수도 예, 있겠네요. 좀 더 빠졌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확실한 9억 이하인 셈이죠. 그때 언저리 때는 뭐 네. 이상이거나 네. 그 미치거나 아, 그 정도 예, 그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책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미 좀 주택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뭐 갈아타기를 좀 예정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은 이제 매수세가 네. 별로 많지 않고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팔게 되면 이제 급매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양도세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급매물로 파는 데 대한 손해, 가격 손해와 그 양도세로 인해 전환할 수 있는 금액과 그런 걸 적절하게 비교를 하셔가지고 그 유리할 때 이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안 되면 뭐 이제 저기 증여를 생각하거나 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은 매수는 지금 뭐 얼마든지 네. 좀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원하는 지역, 원하는 저 평형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거기에 그 오랫동안 이제 터줏대감으로 계시는 뭐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하고 네. 관계를 잘 이제 이렇게 지속을 해놓으면 네. 그분이 또 좋은 물건, 그 급매물 같은 거 가격도 네. 좋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잘 안내를 해주시니까 그렇게 관계 형성을 잘 하고 있다가 그렇게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적절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네.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죠. 돈이 묶이게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중간에 또 대출 받는 것도 요즘 이제 뭐 금리가. DTI라든가 네. LTV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네. 조금 많이 이제 관건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금액에 대한 여유를 잘 감안을 하시고 네.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실 금리 인상은 계속 이제 될 거라고 뭔가 예정이 좀 되어 있는 느낌인데 그렇다 보면 부동산 시장 가격도 계속 뭔가 요동칠 것 같은데 이런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이 주식 시장이나 뭔가 이런 실물 경기에 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네. 상승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것들이 주식 시장이나 네. 다른 어떤 금융 시장에도 뭐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부동산 저희가 이제 뭐 50%를 대출받아서 네. 5억 원의 집을 샀다. 그 2억 5천 이제 거기 은행 거인 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5억짜리가 6억이 되면 물론 이제 그때 제가 팔 생각은 없고 실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세 차익이라고도 얘기는 못 하지만 네. 마음속으로 기분이 되게 좋고 아, 그렇죠. 조금 여유가 네, 생기고 네. 누군가한테 밥을 사주고도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5억짜리가 뭐 4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만한 저 5분의 1 토막은 이제 네. 절로 날아가 버린 이런 상황이면 어딘가로 간 거죠. 누가 이제 밥 한번 사달라 어쩌고 그래도 정말 막 속으로는 기분이 되게 언짢은 그렇죠. 상황이 막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어떤 여유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금리가 오를 때는 뭐 월 내가 100만 원을 부담을 하는 게 150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그 이자 분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면 네.
저축을 하거나 생활비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당연히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효과는 결국 어떤 그 다른 투자를 견인하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정비례는 아닐지라도 어떤 비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요즘에 이제 뭔가 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다들 경제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기도 한데 새로 사실 좀 들어오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또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또 공부를 많이 하면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사님께서 처음에 뭐 업계에 오실 때나 아니면 예. 요즘에는 좀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계시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처음 증권회사 들어왔을 때만 해도 주가가 뭐 무한정 뭐 올라가는 어떤 국가가 성장하고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아.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공부를 많이 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든 뭐 사면 올라가고 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쭉 그런 시절을 겪고 뭐 이래 하면서 네. 주식이라는 게 그 단기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 최근에는 이제 제가 그 대학 동기분들 뭐 또는 이제 후배분들이지만 선생님으로 모시고 마음을 좀 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이제 그 배우고 제가 또 이제 신문이나 이런 스크랩 자료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네. 주식에서 이제 수익을 보려면 좀 더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회사들의 어떤 특징이 제가 이제 책에서 언급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투자를 해도 괜찮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가 이제 그 성장성. 네, 성장성.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네. 순이익이 네. 올해도 작년, 올해, 내년 계속 꾸준하게 이제 그 성장을 하는 네. 그 회사.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확장성이라고 해서 작년하고 올해는 돈을 벌었는데 이 업종이 올해나 내년에는 뭐 사양화된다. 그 소위 이제 쪼그라드는 네. 거죠. 업황이. 그렇지 않고 네. 어떤 그 더 새로운 어떤 그 업종에 또 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액이 좀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네.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격의 적정성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까 사회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너무 비싼 것도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 대비 매출액이 한 10배 전후 10배 되는 전후. 회사들을 네.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그 트렌디함. 그러니까 어떤 업종 자체가 그러니까 회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충족하다 하더라도 너무 이제 구태여난 사업 구조로 되어 있으면 그 투자자들의 그 인기를 받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떤 작전성으로 해가지고 어떤 네. 특정 종목이 막 움직이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잘 나갈 수 있는 사업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이제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하락장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투자로 내가 좀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사님 주변에 좀 꾸준히 투자를 해서 뭐 좀 부자가 되신 뭐 뭔가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도 예. 네. 뭐 좀 그런 분들이 좀 계실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 서울대 의대 그 계신 분인데 네. 그분이 저기 삼성전자를 적금식으로 해가지고 한 10년 이상 투자를 하셨다고 그래요. 아, 네. 아무 생각도 안 하시고.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식에 대해 의대시다 보니까 의대고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뭐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실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나라에서 진짜 뭐 지금부터 한 50년 내가 죽기 전까지 안 없어질 회사가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삼성전자들이에요. 그래서 네. 야 그러면 내가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내 총 월급의 한 10% 정도는 그냥 여기에 그냥 저걸 하자. 적금 든다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수익이 한 30% 정도 났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매달 그렇게 적금식으로 네. 해가지고 할 수 네. 있는 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네.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매달 100만 원씩 이제 그
삼성전자를 산다고 가정을 해봐 보죠. 그러면 제가 5만 원 이었을 때는 20주를 살 수가 있어요. 6만 원으로 오르면 5만 원짜리가 20% 오른 거지만 네. 물론 이제 주식수는 줄어들겠죠. 이게 이제 10만 원이 됐을 때 10주밖에 못 사요. 근데 대신에 기존에 있는 것들의 평균 가격이 네. 싸기 때문에 네. 그만큼 내가 돈을 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삼성전자가 과연 뭐 이 지금 이 가격이 좋은 가격인지 나쁜 가격인지 더 떨어질 것인지 오를 것인지 그거는 사실 뭐 애널리스트보다는 신의 경지라고 볼 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매달 20일 날 나는 100만 원을 넣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시세로 그냥 삼성전자를 사겠다. 그냥 기계적으로 네. 그렇게 했을 경우는 그만큼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저 투자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는 좋은 결과로 이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 그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네. 우량주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거기서는 이제 좋은 결과의 승부가 나올 수 있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를 네. 든 사례가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를 잘 고르신 것도 있지만 만약에 네.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사실 나중에 없어지진 않지만 사실 주가는 계속 또 바닥을 기는 또 그런 회사들도 있는데 예. 이분 투자 사례에서 뭔가 좀 잘한 것과 뭔가 조금 이제 위험했던 것 뭐 그런 것들이 또 따로 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뭔가 이걸 응용을 좀 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이분은 잘 골라서 그나마 이제 잘 되셨지만은 혹시 좀 뭔가 우량주지만 다른 잘못된 회사를 고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좀 좋은 우량주를 고를 이런 방법 같은 것들 꾸준히 수익을 낼 만한 아까 얘기 드린 것 중에 이제 네. 트렌디함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전통 제조 쪽에 이제 국한이 된 회사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수익 이나 매출액이나 뭐 네. 성장성이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 투자자들의 인기를 받지 못하면 네. 주가가 오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셔가지고 앞으로 이게 성장할 수 있는 업종군인지 아니면 조금 쇠퇴할 수 있는 업종군인지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질문은 뭔가 돈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주변에 사람들 좀 이제 지인들을 보면 이제 뭐 열심히 살고 하다 보면 이제 돈을 더 벌긴 하는데 돈을 꼭 많이 번다고 또 이게 행복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소득이 높아질수록 뭔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뭔가 정신과를 다니면서 막 약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왜 발생을 좀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돈도 많이 벌면서 좀 행복해지려면은 어떤 것들을 좀 뭐 놓치면 안 될지 예. 이런 의사님의 생각을 제가 강의 끝 마무리에 보통 이제 네. 하는 내용인데요. 네. 행복이란 해가지고 이제 굳이 그거를 수학적으로 따지면 네. 분모는 이제 바라는 것, 네. 분자를 가진 것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강남 반포 쪽에 네. 30평짜리 아파트 네. 사는 거, 네. 저기 여러 가지 이제 소원들 중에 네. 그리고 자녀가 스카이 대학 입학하는 네. 거 그리고 그 아주 굴지의 대기업의 네. 그 임원 또는 이제 CEO 때 저 대표이사까지 네. 가는 것, 뭐 그 한 현금 10억 이상을 확보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제 목표를 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그게 결과가 이루어졌다. 그게 저희 친구 하나가 그때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동에 있는 뭐 하이페리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두 배가 올랐대요, 10년 동안. 근데 저쪽에 있는, 저, 대치동에 있는 친구는 그게 네 배가 올랐다고. 아, 그래서 남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 아는 네. 분들, 이제 부자분들, 네. 50억, 100억까지신 분들이 1억, 10억이 30억이 된다. 그럼 50억이 눈에 보이고요. 50억이 된 분들은 100억이 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가 5가 됐을 때 네. 그걸 실제로 이제 이루는 게 5다 그랬을 때 네. 그게 실제로는 1이 될 수 있고요. 네. 바라는 게 1이고 네. 분모가 1이고 분자 내가 실제로 이룬 거가 1이 됐을 때도 1이 네. 됩니다. 1이 됐을 때는 행복이 완전 만땅 충전하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최고 행복한 상황. 네. 근데 바라는 게 5가 돼가지고 5가 충족이 됐을 때 그 네. 사람의 5는 저 분모는 5가 네. 아니라 10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부족하고 갈구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이뤘다 하더라도 전혀 행복을 못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바라는 것을 계속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남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네. 아까 덴마크의 어떤 행복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 비교. 네. 그래서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사소한 데서 행복을 찾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분모를 좀 줄이는 부분으로 해서 그걸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 행복을 찾기에 그렇게 힘들거나 뭐 어렵다거나 그러다가 결국 이제 죽음에 이른다거나 네. 뭐 그럴 정도의 어떤 그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분모를 좀 줄일 수 있을지 좀 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보면은 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책에 보니까 은퇴 후를 지켜주는 보호막, 3층 연금 쌓기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혹시 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은퇴 후에 네.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네. 이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네. 문제가 없는데 네. 우리는 국민연금 자체가 그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비용에 얼마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 또 이제 퇴직연금이 두 번째 어떤 네. 그 좀 지킴이 역할 그 말 그대로 국민연금이 이제 골키퍼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비수 역할을 한다고 네. 볼 수가 수비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퇴직연금을 또 이제 잘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은퇴를 이제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생활비 대비해서 두 가지 가지고도 커버가 안 됐을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 개인연금 네.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네.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연금 부분은 이제 공격수라고 그래서 그 어떤 최소화하는 생활, 기본적인 생활을 넘어서 좀 더 이제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이제 노후 네. 준비를 하느냐 그 여건이 이제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개인연금 부분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일가구 일주택 네. 보유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드린 이제 주택연금으로 네.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 네. 오늘 또 나와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네, 책 50부터 절대 잃지 않는 동굴리기를 읽고 독자분들이 좀 어떤 깨달음을 얻고 배워나갔으면 하시나요? 예, 50이라는 나이가 네. 느린 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인생에 있어서 이제 후반전 네. 시작하는 나이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워런 버핏도 이제 1% 뺏기 준비가 안 돼 있듯이 네. 50 이후에도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쌓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 기간이 있는 상황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50이 됐는데 아직 이것 뺏기 노후 준비가 안 됐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천천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책에 또 좋은 내용 많이 있으니까요. 뭐 자세한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고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